오늘은 트램을 타고 여기 간 다음에요. 아우스부르크로 가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우리는 열심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라 문 닫는 곳이 많대요. 아우스부르크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기차를 탈 때마다 이게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그러고 있다면서 기차가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이거 뭐라고요? 시립극장요. 450년 역사를 찾아가는 이 시립극장은요, 모차르트도 아우구스부르크에 자주 종종하고 했다는데 그 인연으로 모차르트 오페라도 자주 공연한다고 저기 또 모차르트 써놨는데 가네요. 도시 자체가 고대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을 따서 붙여줬고 그때 생겼으니까 엄청 유서가 깊은데요. 그만큼 여기 대성당이 성모 대성당도요 엄청 유서가 깊고요. 여기 대성당 광장에는요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 건물 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막 막아놓거나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걸어도 보고요, 만져도 보고요. 여기 로마 유적이 바깥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나 만져볼 수가 있어요. 오, 로마 유적. 주교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는데요. 현재 주교는 저 끝에 있는 저분인가 봐요. 네. 여기 뒤에 보이는 바로크 양식의 건물은 주교의 궁전인데요. 여기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으로 여기가 유명하대요. 1530년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정리한 건데 마틴 루터 1장을 동지인 필리프 멜라니톤이 정리해서 이 장소에서 발표를 해서 유명해졌다는데요. 모차르트 하우스는요, 모차르트가 살았던 곳이 아니고요, 아버지 레오폴트의 생가인데 이 아우구스부르크는 모차르트 아버지까지 몇 대가 여기서 살았대요. 그래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이 아우구스부르크에 자주 왔었다고 하고요. 모차르트 하우스예요. 바이올린 선생님을 했고 맞죠? 책도 펴내고 자유롭고 진보적인 아버지와 가정적인 어머니 아래에서 이렇게 모차르트가 태어났고요. 결혼을 해가지고요 두 애들 낳았네요. 가게도가 쭉 있네요. 지금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발견된 1763년 11월 20일 기사인가봐요. 뭔 일은 엄청난 짓을 했을 때
12월 24일 이 아우그스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트하우스에는요 관람객이 우리밖에 없어요. 아마 하루 종일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즐겁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시청 앞 광장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사람들이 완전 때려놨어. 지금 트레일 못 지나갈 정도다 지금. 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뭔 난리요?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시청사 앞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넓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시청사 앞에서 저기 페룰라타 아우구스부르크 대표하는 건축물인데요. 70m고 도시의 시계탑과 막류 역할을 했는데 매시 정각이 특수장치 인형이 움직이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앞에 시청사가 있는데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건물로 하나 뽑히고요. 1620년에 건축이 됐는데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정육면체 스타일이었대요. 네, 아까 봤죠? 시청 앞 강당 박적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찍고 있답니다. 고! 고! 전사 타고 자는 거 헬멧에 달고 너무 웃기다. 아우크스부르크 얘기할 때 푸거 집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유럽에서도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때 전성기를 잃은 야코 푸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황제와 대주교까지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요 그냥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의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그 사람이 베푼 공공주택의 푸거라이라고 하는데요. 67채의 주거용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를 받들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지금 1년간 이 사람들이 내는 주거 비용이 0.88유로 우리 돈을 12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돈을 내고 있대요. 근데 임차인들한테 딱 한 가지만 요구한대요. 푸거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주기도문을 외울 것. 너무 멋진 부자 아니에요? 맞죠? 지금도 1년에 0.88유로만 내고 그 당시만 해도 상인이 일주일이면 벌 수 있는 돈을 1년 임대료로 받았다니까 무상 임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단칸방 하나 줬을 것 같지만 전부 다 이렇게 마당이 있는 넓은 주택을 줬대요. 대단하죠? 1년에 단 0.88유로만 내는 그 집들이 여기 67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샤우엔포능이라고 우리로 치면 모델하우스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방. 그래서 이 입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제 서민들의 생활을 안에 보여주게 돼 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문을 닫았네요. 네.
저 앞에 젊은 커플은요, 여자는 불가리아, 남자는 터키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랑 아까처럼 문이 닫힌 거기 모델하우스 보면서 이만큼 흥미진진한 곳이 없다, 여행을 그 독일에서 많이 했지만 여기가 가장 흥미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가 레즈지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레흐 강 때문에, 강 같지도 않은 강 때문에 이름이 붙였나봐요. 수공업자들이 모여 살던 전통이 남아서 오늘날에도 이게 주택가 사이에 수공예품 파는 상점들이 눈에 띈대요. 정부 노역으로 굳이 사람이 없지. 저기 보이는 게 포개문인데요. 아우스부르크의 중세 성벽 출입문. 이래요. 1445년 당시. 여기는 두 교회가 합쳐져 있는 교회인데요. 저기 바깥에 흰색이 아프라 교회고요. 가까이 있는 앞에 작은 교회가 성 울리히 교회인데요. 여기 작은 교회가 개신교 교회. 뒤에 흰색의 큰 교회가 카톨릭 교회거든요. 이거는 두 종교의 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교회랍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가 개신교를 최초로 공인하고 종교의 자유를 1555년 인정을 했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개신교 교회를 가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카톨릭 교회에도 가는 사람들 있고. 크리스마스 라이드 공연이 있나 봐요. 네, 뒤에 앉아서 구경합시다. 근데 5시 돼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4시 돼요. 3시 40분인데. 막시밀리안 거리에 있는 이 궁전이요. 셰틸러 궁전인데요. 귀족 저택인데 앞엔 작아 보이는데 이 뒤로요. 100m가. 넘는 긴 궁전이 이어져 있대요. 1346년에 지어졌다는데 지금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고, 지금 헤라클레스 분수가 있는데 분수도 겨울이라 저렇게 꽁꽁꽁꽁꽁꽁 막아놨네요. 그래도 헤라클레스가 보이는 게 어디예요. 여기가 쿠버의 집인데요. 왜 제대로 부유했던 아우구스부르크의 귀족 가문요. 아까 푸거라이 그것도 만들었던 그 집안이 대대로 살았던 집이래요. 아까는 트램도 못 지나갈 정도로 바글바글하던 광장이요. 정말 깜짝같이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다들 크리스마스 명절 새로 집으로 간 거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여기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섰던 데인데 완전 철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운행하던 사람들도 다 크리스마스를 새로 가야 되는 거죠. 거리가 간산하다. 정통이었다. 정말 정막 간산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가족과 함께 보내기에 다 가지고 떠돌이 여행객만 길을 떠돌고 있답니다. 네, 우리도 미네네 집으로 돌아갑시다.